2022년 7월 8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2층 본회의장 제2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7월 8일 개회를 시작했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선출한 후 부의장을 선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오는 12일까지 5일간 제9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 4개 상임위원장, 3개 특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1차 투표 결과 이덕수 의원 16표, 강상태 의원 14표, 박광순 의원 1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해 2차 투표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2차 투표에서는 이덕수 의원 16표, 박광순 의원 10표, 강상태 의원 7표, 무효 1표로 다득표자 2인으로 3차 투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차 투표 결과 박광순 의원이 18표로 과반수 이상을 얻어 15표를 얻은 이덕수 의원을 제치고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성남시 의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의회가 지금보다도 더 겸손하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한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투표 결과 이덕수 의원이 선출되어 본회의장 투표에서 무난하게 의장으로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상황입니다.